벙커에서는 뒷땅을 친 경험이 많아? 아니면 탑핑을 쳐서 이제 볼만 친 경험이 많아? 난 둘 다 많은데 한 가지만. 근데 뒷땅인 것 같아. 뒷땅. 그치. 밑으로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 버리니까. 그치.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여유 있게 이제 치려고 하면 그런 샷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확률적으로. 아, 여유 있게 혹시 유틸리티를 잡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페어웨이 벙커에서 볼만 쳐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 그렇죠. 깔끔하게 맞춰야죠. 탑핑성이 맞아야 되는 게 진짜 핵심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공이 먼저 맞는 거. 우리가 이제 그린 가드 벙커에서는 발을 이렇게 묻잖아. 왜냐면 가드 벙커에서는 우리가 뒷땅을 치려고 지면보다 발의 높낮이가 낮게 가는 거지. 그렇죠.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러다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편할 정도로만 살짝 묻어줘. 그냥. 근데 여기서 오른발만 살짝 묻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만? 오른발만 살짝만 묻어보는 거야. 아, 진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몸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지? 뒷땅 안 내요? 뒷땅이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뒷땅이 나겠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셋업 자세도 살짝 바뀌어. 우리는 탑볼을 칠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 부담감 때문에 상체 내려갈 수도 있고 뒷땅 칠 위험이 또 생겨. 근데 원래도 되면 안 되잖아요. 평소보다 더 아, 저기야? 나 공 아, 저기냐고. 아니 나 지금 처음 들어보는 나 이거부터 궁금한 게 많아졌어. 아, 그래? 자, 이게 그게 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조금 더 들어보는 거야. 살짝 중앙보다 약간 더 위를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지. 그러면 중간. 우리 몸은 오른발을 내려놨지? 네. 그러면 약간의 이제 셋업 자체를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공만 맞 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한번 해볼까? 한번 보세요. 자, 스탠스가 이제 발을 파 묻지 말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만 살짝 묻어주고 상체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헤드의 포인트가 평소보다 약간 위쪽을 들어주는 거지. 치고 나서도 상체각을 유지를 해줘야 돼. 오른발만 살짝 묻어주고 상체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앙보다 약간 더 위를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지. 오, 좋다. 봤지? 우와, 스핀도 진짜 잘 먹는다. 야, 내가 지금 놀랬어. 나 옆으로 날라온 줄 알았잖아. 저는 유틸리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틸리티로 정말 많은 샷을 할 수 있어요. 공도 잘 뜨고? 네, 공도 잘 뜨고 유틸리티 클럽은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 저는 그립을 완전 짧게 잡아요. 나보다 더 짧게 잡는데? 네, 저는 앞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짧게 잡아줄 거고 이렇게 짧게 잡고 어드레스를 하면 그립 끝이 지금 내 배꼽을 보고 있죠. 배꼽. 이 배꼽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 스윙만 해줄 거예요. 내 그립 끝이 배꼽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립 끝이 땅을 볼 정도의 스윙을 하지 않고 배꼽을 바라볼 정도로 이 팔이 몸에 붙어있는 상태의 스윙만 해줄 건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뭔데?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 때 지금 그립 끝이 배꼽을 바라보고 있죠? 몸 앞에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를 내 배꼽 쪽으로 끌고 오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오히려 로프트가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렇지, 상체도 기울고. 네. 반대로 오른 팔꿈치가 내 배꼽이랑 멀어지면 로프트는 점점 낮아지게 되고 엎어 들어가게 되겠죠.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그렇게 치려고 노력할 때 맞아요. 백스윙 갔다가 이 오른쪽 팔꿈치를 배꼽으로 이렇게 끌고 올 거예요. 그럼 클럽 페이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열려 있는데? 네.
열리고 높아지죠. 열리고 높아지지 내가 이 배꼽 쪽으로 끌고 온다고 헤드가 다치지 않아요. 그렇겠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페어웨이 벙커의 포인트는 그립끝 배꼽 그리고 내 오른 팔꿈치를 배꼽으로 와주기. 배꼽과 같이 스윙하는 페어웨이 벙커샷이에요. 이 내 클럽의 로프트를 유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내 팔꿈치 그리고 배꼽이에요. 배꼽. 자, 공은 중앙에서 왼쪽이에요. 중앙에서 왼쪽. 중앙에서 왼쪽. 중앙에서 왼쪽이고 그립은 완전히 짧게 잡을 거고 백스윙은 그립 끝이 내 배꼽을 바라볼 수 있게 내 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정도만 그리고 오른팔을 끌고 내려올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태공아 이번에는 핀에 붙어볼까? 아 이거 좋다. 약간 8번 아이언 친 느낌이지 않아요? 이야. 어때요? 오 붙었어. 소리 들어갔나요? 네. 어, 끝이다 우리. 그립 끝 배꼽 그리고 내 오른 팔꿈치를 배꼽으로 와주기. 이렇게 편안하게 쳐야지. 그렇지. 누가 아이언으로 이걸 벌써 힘들고 벌써 뒷땅 칠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하는 애들이랑 네. 자꾸 우리 같이 있으니까 진짜 네.